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메시아의 자리가 구원자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 계획을 이루신 이가 누구신지 카이로스의 시간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게 만드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아래에서 생겨지는 어떠한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때 그 아이온의 시간의 자락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판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찰나와 같은 바로 이 시간 이 영혼의 시간 아래 영혼의 속상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이때 그때에 보내신 자, 그때를 이루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다고요. 뜻을 따라서 이루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되어지게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 매일의 모든 날들의 그 양식이 되어주게끔 그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고요. 이걸 먹으라고 이 희생제물의 몸을 먹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죄의 대속함의 자리 너희들이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난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온 자의 모습으로 그 죽음을 건너가게 만들어내시는 그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자가 인간의 죄악의 흠을, 인간의 죄악의 그 티를, 인간의 악함의 그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를 그 악함의 자리에서,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의 자락 아래서, 이 악함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대의 풍파에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의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저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저들의 그 기도한다고, 저들의 그 신앙 아래서,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상받기 위하여서 오른손이 됐던 왼손이 됐던 내 사지 육신이 모든 것들이 다 알게끔 떠벌리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길 한가운데, 저길 복판에서 그렇게 자기의 외식을 드러내고 있는 저 따위 인간들의 모습.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의 자락과 너희의 신앙의 자락, 너희가 예수 따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드러나야 될그 자리에서는 절대 저 따위의 행동거지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모습을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 있냐. 그 거룩의 모습이 이 땅에 그 거룩으로 드러나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이 거룩 그 임만웰의 자락 아래에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그 뜻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들이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그 일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하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되심의 모습에 자라가 해서 그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 천국의 자락으로 그 이루어지신 그 뜻이 이 악한 세대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의 자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그 양식의 자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절대 우리는 갚아낼 수 없는 그 옥문지기에 그 오간으로 우리는 처박혀져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옥문 밖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의 자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인데 절대 나의 빚을 내 스스로 갚아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희생양의 희생제물의 모습으로 다 갚고 다 탕감하셨다고요. 그 테텔레스타이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의 모습으로 내 손에 우리 손에 모든 자들의 손에 그 영수증을 꼭 쥐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에게 그 손자락의 영수증을 꼭 붙들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렇게 꼭 건네주는 그 사랑의 증표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피 묻은 영수증의 모습을 네가 두번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네가 두번 다시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네가 그렇게 짓눌리지 않도록 너는 이제 여기서 자유하고 벗어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그피 묻은 영수증을 꼭 쥐어주시는 그 사랑이 건네지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죄가 우리 빛이 그렇게 탕감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빚은 탕감받았지만 나에게 빚진 자에게는 그 용서함이 없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 빚을 그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갚아졌건만 몇푼안 되는 그 푼돈의 자락으로 나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는 여기에서 내 것을 꼭 챙겨야 되겠다고 그 남의 빚을 그 남의 죄를 용서하거나 탕감해 주지 않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이 드글거리는 바로 그 자리. 나만 살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 아니면 다른 자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앞에 있는 너는, 내게 빚진 너는, 내게 죄 있는 너는 절대 용서함이, 절대 탕감이 없다라고. 반드시 나는 내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해야 되는 안 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기도문이 여기에서 그쳐지면 안 된다고요. 이 용서의 주기도문이 용서받은 자, 용서하시는 자,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생명 양식으로 구해내시는 자기 백성의 그 모습. 그러하기에 그 양식을 먹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자들이 두번 다시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바로 그 자리. 그러하기에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의 모습,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용서함이 없는 그 악한 자의 자락으로 내가 똑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의 모습을, 이 주기도문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용서의 모습이 없는 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할 자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않는 자, 그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나는 그 빛을 반드시 내게 그 빚진 자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탈탈 털어서 내가 모든 것을 취하겠다라고. 나는 절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그 옥졸에게 넘겨져서 그 감옥에 처박혀진 자로서 내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나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나는 그 빛을 탕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자. 네 삶이, 네 인생이, 네 자락이,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이 기도의 자락을 해서 내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와 이 악함의 자락을 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내었는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자의 모습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자,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앞서 있는 자들의 그 본을 받는 자, 네 앞서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그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자, 그것이 칭찬받을 줄 알고 그것이 인정받을 줄 알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들의 입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아래서 구해지는 그따위 것들이 아니라고요. 네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져야 하는지 아시란 말입니다. 내 구원받는 그 자리,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서 결정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손길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이 악한 세대와 이 악한 세상의 자락에서 나를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성도를 건지시는, 그 언약 백성을 건지시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죄가 대속되어지는 그 희생 제물의 모습을 그 제단에 놓고 놓아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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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뿌리고 뿌리고 뿌렸던 그런 죽음의 카니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죽이고 죽이는 그 피만 뿌려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러하기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복음의 자락으로 우리가 알고서 그 구원의 자리로 뛰어가야 될, 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게 주시는 바로 그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의 자락, 내 필요를 먼저 아시는,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내가 반드시 구해야 되고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 예수 양식 먹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강청에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그 과부가 나가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렸더니 그 강청 기도의 자락으로 들어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고. 그게 은혜가 되나요? 그게 말씀이 되나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죠. 아, 그래. 내가 이 기독교, 이 개신교, 그렇게 그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그렇게 땡코암을 질러서, 내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받아내야지, 이루어내야지. 아, 그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종교지. 아니라고요. 종교 비즈니스라고요. 그 종교 장사꾼들의 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고 필요로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먼저 알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덧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임마누엘의 자라게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택하심의 백성들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제 그 안식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그들이 벗어내 던져버렸지만은 이제 그 죄악의 자락을 깨끗하게 씻겨내시고는 더딥히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내시는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내 아들들아 여기에 오라고 여기에 있으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찾으려고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아니란 말입니다. 강청 기도의 자락으로, 그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기도해서 그가 얻어냈던,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냈던, 그 복의 모습을 축복하시라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리로 흘러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다른 복음의 자라, 종교 비즈니스의 자라, 예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태평의 모습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안 된다고요. 그게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피 묻은 영수증의 자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신데, 아버지는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로 기도해라. 그걸로 구해라. 그걸로 받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성도들이 바른 자리에,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른 복음의 자락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셔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자락 아래에서는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찬송가 635장, 저희들 주기도문송을 가지고서 많이들 부르죠.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저희들 축도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이 찬송가 635장을 가지고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죠. 그런데 이 찬송가 635장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나를, 나만, 내게, 내 욕심이 이 찬송가라는 그 자리에 가득하다고요. 처음에는 가스펠송으로 나왔다가 이게 찬송가로 편입되었죠. 많은 자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받은 그 용서, 그 죄사함, 그 탕감받은 빚과 같이 나도 똑같이 탕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래, 이 주기도문의 자리에, 이 용서의 모습이, 용서받은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요? 이 바른 복음의 자락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의 자락 아래에서 예배한 부분에 그 찬송가의 자락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고요.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우리가 빠지는 게 아주 거창한 것으로서 정말 눈에 딱 드러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아,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앞에 불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의 자락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은연중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물들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복음의 자락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침투해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그 다른 복음의 자락에, 다른 복음의 모습의 자락에 그렇게 빠져들어서, 그렇게 빠져든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무엇을요? 모든 자들이 이제 그곳을 일제히 향해서 돌아가 버리게끔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그들이 다가와서 조금씩 조금씩 말했지만, 이제 그렇게 스며든 그 자리에서부터는 어떤 것을요? 속히 모든 것들을 다그 자리로 돌려버리는.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모든 시선이, 모든 신앙의 자락이 그렇게 쏠려져 버리게끔 만들어져 버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면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의 자락 아래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 용서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자락이 우리의 신앙의 이력 아래서 사라져 버렸다고요. 나만 나에게 좋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게 있어져야 하는 것만 내 욕심으로서 내 양식이 내게 채워지고 내 죄만 사여지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서 그 악함의 자리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면 되는 나만의 신앙을 향해서 그 중심의 푯대가 움직여지는 그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버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죄에서 이 죄의 모습에서 이 죄에서 살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나만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는 다른 복음의 자락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바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찬송가 636장, 그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모릅니다. 똑같이 주기도문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들어져 있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대중이 많이 부르는 것들로서, 찬송가 636장은 그 주기도문에 전문이 다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모른다고요. 부를 줄 모른다고요. 생소하다고요. 다른 복음의 자락들이 바른 말씀, 바른 내용이 거기 있음에도 그리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이미 우리가 거기에 그 다른 복음의 자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찬송가 635장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가치가 없지만 그 주기도문과 다른 내용의 모습이 그 찬양 아래 찬송이라고 들어져 있는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636장에 그 바른 내용이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찬송가의 자리가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지 않는다고요. 생소해서 모른다고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자리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부지불식 간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모름의 자리에서 네가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모름의 자리 아래에서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야 할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바른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저 세상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교회 나가서 매일같이 그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바로 이 모습이, 이 잘못된, 이 그릇된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내가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부르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요. 다른 복음의 자락을 해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악한 세대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인지 바른 복음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